전생사 부처님 저만 부패. 안녕하십니까. 저는 MC 가수 전경수입니다. 불기 2593년 일사기 부처님 봉축 점화식 날 오늘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아낌없는 수고로 애주신 천생사 조지 스님이신 석불 스님을 비롯한 추진위원들과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불자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노고가 묻어나는 오늘입니다. 수고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로 마음을 전해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선을 하기 전에 먼저 천생사 부처님 점화식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대한민국 희망의 나팔수 나팔방님의 멋진 색소폰 연주 먼저 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희망의 나팔수 나팔방입니다. 아, 오늘 천생사 부처님 점화식에 저를 제일 먼저 축하를 하게 할 수 주신 우선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텔레비에서만 보던 주호영 의원님이 오신 것 같은데 가셨습니까? 네. 제가 아, 네. 제가 연주곡은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색소폰 연주자이셨던 기록윤 선생님과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 부처 난동보 선생님의 곡을 제가 묶어서 2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운데 박수가 한번 좀 쳐주시면 좋겠어요.
네. 불기 1563년도 10월 21일 춘생사 도랑내에 우리 일사천리 부처님을 점화케 됨을 만천하에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3기의 불법석 삼보에 기여하는 의식은 해공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 주십시오. 위해서 오신 우리 대덕스님들과 그리고 우리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장석춘 국회의장 국회의원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를 대표한 그 의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그 갑 지구 위원장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장춘 면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춘 파출소 소장님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구미를 대표하는 병원 임원장께서 순천장병원 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모두 박수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오정철 우리 한나라당 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사천리 부처님을 모신 분들 그 한 분밖에 안 오셨네요. 우리 그린 맨션의 보살님 한 분밖에 안 오셨네요. 다 오셨다가 지금 늦게라도 다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을 소개해 올려야 하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 생략하고 오늘 점안식을 미리 일부러 맞춰놨습니다. 맞춰놓고 행사장에는 시간이 우리 점안식 하려고 하면 한 4시간 내지 5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내 우리 상제님하고 모든 사람들이 왔어서 일부러 다 해놓고 이제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의식만 하고 테이프 끊고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마치고 난 후에 2부 행사를 바로 같이 이 우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아요. 우리 요거 딱 끝나고 나면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딱 마치고 나면 비 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을 이렇게 간략하게 미리 해놨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인사 말씀까지 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장석준 의원님과 구미시 의장님 그리고 우리 장천 면사무소 면장님 파출소장님 그리고 우리 병원의 원장님께서 두루 많이 오시고 대덕선님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오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천생사 일사천리 부처님의 애를 모시게 된 동기를 약간 설명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일사천리 부처님은 뭐 절마다 부처 없는 곳이 없죠. 부처님들이 난이했습니다. 어디 가면은 스가야레 부처님 믿어라. 어디 가면은 미륵 부처 믿어라. 어디 가면 약사야레 부처님 믿어라. 어디 가면은 그 관세음보살 믿어라. 보현보살 믿어라. 뭐 지장해 보살은 대세지 보살 믿어라. 이런 식으로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도님들이 뭐를 어떤 부처를 믿어야 정말 내게 부처가 다가오겠느냐? 이 만날 빈손 가져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한국대 탁 잘라서 부처님을 모셔야 하겠다 해서 항수열의 부처님이 향일일천천 이런 식으로 해서 14분입니다. 14분. 거기 바로 일사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염원을 씌워서 기도하니까 어느 날 저에게 화두가 내려왔었어요. 삼매선정에서 내려와가지고 개송이 내려왔어요. 그 개송을 듣고 아하 이게 맞구나 해서 제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법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비 안 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내가 그 법으로 그걸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전생사에 오면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일목요연하게 요게 앉아서 일런 부처님한테 예불 드리는 방법을 일런 방법을 제가 여기서 개송을 하겠습니다. 14개 항수해제불제보살 반야용선등선주의오구백등하사대 아크니니건니 아비라말레만다레 부파작칠보여리수지독송경자는 생청극락지상경곡 나무 미륵존불 나무 미륵존불 나무 자일본사석가모니불 이렇게 요약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14분의 부처님은 딱 그 난주 명호를 다 써붙일 겁니다. 그분들이 함축해서 14개 항수회의해 재불제보살 가면 한꺼번에 들어가 봅니다. 반야용선 등선주여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지혜의 바다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의 바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900불은 하사래 부처님께 여쭈옵니다. 부처님께 발언하옵니다. 부처님께 기운하옵니다. 하는 말입니다. 900불은 하사대. 그러면 하사대 가있길래 뭐 예수께서 하사대 하는 그런 것처럼 듣게 올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사대. 아그니니 이거니 아비라 말레 만다레 또 파작칠보에 성철 큰 스님께서 아비라 기도를 많이 시켰었죠. 그 아비라 기도. 아비라 말레 만다레 또 파작칠보 여아리 수지독 성경자는 생명극락이오 지상생명이라 그것은 다 그렇게 우리 천주 팔량신 중에도 나오고 다 어느 경에 다 나오는 말들을 그대로 개송이 나와서 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리고 오늘 이 우중에도 불과하시고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수건한 자세로 제가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문에 들어오면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일단 사문에 들어오면은 저는 저희 신도이며 저희 불제자라고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제가 배를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저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에 소원을 빌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사천리불 앞에 손만 빌어도 모든 소원이 성취될 수 있다는 부처님 말씀을 우리 석불스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내빈 축사의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스님, 내빈 축사는 어느 분께서? 지금 우리 큰 스님께서 이게 비가 아니고 법비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오늘 정한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국화 전시회하고 산삼마켓 정말로 너무 좋은데 지금 법비가 내려서 약간 차질이 있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정말 우리 큰스님 천생사 우리 석불 큰스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제가 짧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우리 항상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보면은 나라가 어지럽고 어려울 때 우리 부처님의 불신과 자비심으로 국난을 극복했다는 그러한 그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을 많이 귀에 듣고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체험한 그런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좀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 경제 외교 뭐 모든 게 좀 어려운 지경인데 그래도 우리 불심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러한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지역이 잘 살고 화합하고 우리 천생사가 더더욱 우리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행사를 축하드리고요. 상사를 찾으신 우리 저 불자님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도 축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오늘 법비가 내리는 이 와중에 또 행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예, 이래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금지의 의장 김태근입니다. 우리 스님이 참 예언하시고 딱 말씀이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뭐 법회 끝나면 비 온다 그랬는데 정말로 딱 오십니다만은 정말 오늘 먼저 또 우리 부처님 점안식입니다. 점안식 및 우리 또 우리 천생사 우리 산사 음악회 오늘 한 날입니다만은 정말로 뭐 이곳은 또 우리 명산인 청년산에서 정말 오늘 여기서 국화 향기가 가득합니다. 지금 여기 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국화 향기를 맡고 계십니다만은 정말로 우리 천생사 우리 석불스님께서는 뭔가 미래를 보고 또 모든 것을 설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 법이 아닌가 이리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저 우리 천생사 우리 신도분들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여기 많이 와 계시는데 아무쪼록 우리 천생사의 그 부처님의 그 가람 완성을 위해서 우리 석불스님께서는 정말로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돌 한 개,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서 오늘까지 이뤘다고 봅니다. 또 우리 석불스님께서는 우리 장천 지역에 뿐만 아니고 우리 구미시에서도 우리 큰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또 의미에서 우리 석불스님께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우리 불자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늘 우리 불자님들 또 우리 천생사 중심으로 또 우리 석불스님 중심으로 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부처님께서 큰 복을 안 내리시겠나 이리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석불스님 자랑을 해도 한이 없습니다만은 끝이 없습니다만 이만 줄이고 아무쪼록 오늘 부처님 점안식에 또 우리 부처님의 이 가람에서 우리 부처님의 법을 잘 이렇게 업으셔서 우리 불자님들 모든 소원성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예불 시간인데요. 부처님께 드리는 경관은 예불은 해공스님께서 임해 주시겠습니다. 예불에 앞서 먼저
불교 의식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주민 바라춤과 섬세하고 아름다운 불교 상징적인 춤이죠. 공양물을 임금좌회 두 분의 곤 무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예불을 하겠습니다. 예불을 하는데 제가 큰 절을 할 때 여러분들은 합장을 해서 그 자리에 서서 반배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공지는 엄살바 반자사바 엄살바 반자사바 엄살바 반자사바 저름듣게 지는 옴나몬나 옴나모옴나모 옴나몬나 옴나 공양시방조사연양청정미묘법 삼성사가 해탈승원수 예납수 원수 예납수 원수 자 나무시방성 무량미덕 찬양한명 성미르 변식지는 나마살바다타다 바르기지오 삼바라 삼바라 홈나마살바다타다 바르기지오 삼바 삼바라 홈나마살바다타다 바르기지오 삼바라 삼바라 홈시감나수지는 나무서로바야다타다야다냐타 홈서로서로바라서로바라서로사바 나무서로바야다타다야 타냐타 옴소로소로 바라소로 바라소로 사바 나무소로 바야다 타다야 타냐타 옴소로소로 바라소로 바라소로 사바 일차수륜가 지옴밤밤 옴밤밤밤밤 옴밤밤 밤밤유시지는 나함삼만다 못따라 옴밤나무삼만다 못따라 옴밤나무삼만다 못따라 옴밤 원식몽이나 원차양몽범벅해 보공무진 삼보의 자비수범 정성금영법주세법부름 나마살바다타제 비암미세바 목에비야살바다감 노나제바라에마몽 아나캄 차바나마살바다타제 비암미세바 목에비야살바다감 오나제 바라에 마옴 나나캄 사바나 모 살바다 타지 비앙미 세바목에 비야 살바다 캄 오나제 바라에 마옴 나나캄 사바 지심전내 공양 삼기
자그라 바흐 옴 삼바라
사람아 자들아 마음 철친 신령 가수지 대중수가 옮긴 허공나량 풍각에 무능진 설물 불고 시가항 삼수 제망 중중 무진 삼도자존 불사자비 허수나 양삼초실험만 천하태평 불일정이 번년전 번용상전세계 평안안구 통일성성치 우순풍조미날라 대한민국 국대미나 문장구시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성부주 동양대한민국 경상북도 군리시 장천면 신장리 천생산하 천생사 청정지수월도량금일금차 불기 1563년 당년 기희는 10월 25하루 오사시 불공천만법회 지극정성헌공 바른제자 천생사 주지여하 사보대중시 하번대중노소 신남심여백이단을 각종 기도자들 인등연등 성득형초 밝힌 제자 각종 불사 동참 바른 제자 정생사 신도 및 일체 간에 일문 근속 등 각각 등 보채 2차 인연 공덕 바른 공덕 공 공덕 아이암 불 공덕 안공 재불제 에 보살명 가피지묘력 각기 동서사방 출입제처 삼공 불봉제관 절삼제팔란 사백사병 무명악실 거리로 중떠내 괭액일체풍파 일체마장일체액난영영호명 흥미용형이소멸 각기 사대강건육근청정수상고홀복해왕양자손창성부부하하 강아태평북이영하 만사의 원만형통지 대원 최구추금일금차지구지정성공공바른제자 불보살봉안제자 각각 등 우체참선녀는 허이단동로 강역자는 해안동토염 나는 삼매현장 주력자는 업장소멸 송주자는 그까지 기도자는 소원성취 평고자는 적득회찬명자는 수명장원 박복자는 복덕구족 무인한자 속득인연구자자 생남국직자 속득취직 학업자치 총명각종 응시업
지장범 고득점 문화낙격 사업자는 업성치상업자는 재수대 동공업자는 안전업 운전자는 안전운전 농업자는 고고풍년직장자는 진급성취줄가자는 속내한거 각기경기사 만사의 원만성취지 대원 연우원 항사법계 무량불자 등 동요하장장음리동의 포리대도량 상봉함 불보살 항몽개불 대강령 소멸무량중재장 백덕무량대지해 돈성무상 최정각 강도법계제중생 이보제불막대은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살바여 마하반여 바라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혀본사하 석가모니불 지금으로부터 이제는 유일무일의 부처님 점안식을 모두 마치고 부처님 공양까지 다 올렸었습니다. 우리 스님들 아주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는 부처님은 눈을 떴습니다. 지금부터 천생사는 부처님의 도량이며 옛날에도 도량이었지만 인자 일목요인하게 일사천리 부처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다같이 부처님께 숙연의 마음으로 합장하여 절을 하십시오. 십사계항수의 울제보살 반야용선등선주여 구배푸른하사대 아근이니근이 아비라말해만다래 두파작칠부 여리수지독송경자는 생증극락지상천국 나무 미르부처님 나무 미르부처님 나무 시아의 본사 스카모니부 하나 둘 셋 하면 놓습니다. 하나 둘 셋 놓으세요. 이로써 모든 것은 점화식을 모두 마치고 여러분 앞으로 가서 제가 모두 다 카팅하겠습니다. 카팅하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잡으세요. 복은 다 같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잡아주세요.